오시고요. 저는 이제 밥을 먹기 전에 제가 먹는 걸 소개를 시키자면 이것은 시금치고 이것은 감자볶음이에요. 이제 북한에서 감자볶음을 진짜 많이 해먹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걸 항상 끊임없이 해먹어요. 옛날에 먹었던 그게 있나봐요. 그리고 이거는 팔도 비빔면이에요. 근데 이걸 두 개를 지금 했거든요. 다 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배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제가 하나 정도 먹는 배거든요. 일단은 먹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시금치랑 팔도 비빔면이랑 먹어봤는데 나 왜 비빔면이 발음이 안 되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먹으려고. 그리고 양이 많지. 두 개야. 어쨌든 아씨 머리가 아씨. 대파 완전 뚱뚱. 감자 너무 익었나봐요. 저는 완전 잘 익는 걸 좋아해서. 왜 영상이 확대가 된 것 같지? 왜인데?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가까이서 나오지? 이게 여러분들 기다리다가 이거 아씨 퍼졌나 봐요. 비빔국수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추하게 먹을 것 같은데. 젓가락이 잘 안 돼. 다 퍼져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맛있어. 제가 방송에서 먹으려면 아침 점심은 안 먹어야 돼요. 워낙 위가 짧아서 점심 먹고 이걸 먹어도 잘 안 먹는 것 같아.
방부를 껐는데도 이게 환해 보이죠? 똑똑하죠? 깍두기가 아니라 감자볶음이에요, 여러분. 감자볶음. 이거 다 직접 한 거예요. 시금치 반찬도 마찬가지고. 뭐 어차피 시금치 반찬 안 팔지 않나? 직접 만들어 먹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감자를 막 엄청 얇게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깨도 살짝 뿌려주고 참기름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감자를 크게 썰어가지고 기름 넣고 그리고 이제 뭐 마늘 넣고 대파 넣고 뭐 아니면은 고추도 넣고 그리고 소금, 미원, 고춧가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볶아서 먹거든요.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안 볶아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와, 떡 졌어, 와. 와. 미원을 많이 넣는 게 아니라, 조금씩은 들어가줘야 돼. 김정은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관심 없는데? 그리고 미연이 그렇게 몸에 나쁘지 않은 걸로 나왔는데. 뭐, 모든, 그러니까, 한국은 조금 이런 것들을 좀안 넣으려고 하더라고요. 깍두기 아니에요. 역시 이게 감자볶음이라고는 사람들이 절대 생각 안 하네. 다 깍두기라고 생각한다. 대박. 진짜 여기는 잘안 해먹긴 하나 보다 이런 거. 그럴 수 있지. 그치, 이게 깍두기였으면 먹었을 때 소리가 나겠죠.
감자볶음이니까 팍 익어가지고. 와, 나 두 개 언제 다 먹냐 했는데 벌써 다 먹었네. 이게 팔전 비빔면이랑 비빔면이랑 시금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내가 좀 손이 커가지고 많이 갖고 오긴 했지만. 범양이 근데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처럼 감자를 해 먹나요? 먹는 방식이 다르죠? 사발을 마시고 있네. 깔끔. 갓나가 무슨 뜻이에요? 갓나가? 년, 세기. 무슨 년, 무슨 년, 이런 거? 설마 우리 설에 여기 오고 있는 거 아니야? 입에서 파냄새. 어, 그럼 여기 파를 먹었는데 파냄새 나지? 향기가 나겠어요? 사람 만날 일 없으면 그냥 계속 먹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파냄새가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 전날에는 대파를 좀안 먹으려고 해요. 웬만하면 냄새가 하루 종일 가기 때문에 아무리 치카치카하고 아무리 껌을 씹어도 이게 끌할때 그게 되거든요. 우리 제부가 이걸 먹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집에는 제부랑 동생이랑 와 있거든요. 헐, 내가 남긴 거. 헐. 삼겹살이랑 팔도 비빔면이랑 잘 어울리나? 와, 대박. 난 저렇게 어떻게 먹을 생각? 어떻게 그거 삼겹살이랑 먹을 생각을 하지? 아, 배불러. 와, 나두개 먹었어. 나두개 먹었는데도 그렇게 막 배가 터질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꿀조합이에요?
아, 그래요? 아, 나는 그거 못 먹으니까. 아, 그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아, 팔도 비빔면이랑, 아, 삼겹살이랑? 아, 원래 저게 진정한 먹방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제 딱 보면은, 아, 먹고 싶다 이거죠? 근데 제가 먹는 음식들 보면 대부분 막, 저게 무슨 조합이지? 그럼 무슨 맛이지? 무슨 맛으로 먹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신기한 건 여러분들, 이게 묘하게 여러분들이랑도 잘 맞을 수도 있어요. 생각이 외로운. 감자볶음을 꼭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괜찮아요. 한 번도 안 먹어본 음식이라 막, 이게 무슨 맛이지 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나름대로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중에 하나의 반찬이거든요. 괜찮아요. 팍 익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팍 익히면 되고, 아닌 사람들은 팍안 익히면 되고, 고춧가루는 마지막에 뿌려주면 좋고, 그리고 여기에 청양고추를 넣어줘야 맛있어요. 청양고추를 이제 큼직큼직하게 넣어줘서 감자랑 같이 막 달달달달 볶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고춧가루에 탁 뿌려서 이제 먹잖아요? 그럼 진짜 맛있어요. 깍두기가 아니에요. 맛있는데? 보시면. 내막 손떠냐? 됐어. 이제 안 떤다. 나왜 손, 왜 떨었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얼 감자랑만 대파를 먹어보자. 맛있어. 아기 소리가 나는 우리 거실에 지금 우리 가족들이 와 있어요. 맛있어요. 혈관에 좋을 때 여자한테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불면증에도 대파가 좋다고 하고. 어쨌든 저는 다 먹었고 저녁 끝. 아, 배불러. 아, 저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많이 남긴 게 아니라 저 생각보다 진짜 많이 갖고 왔어요. 수분이 커가지고. 와, 나한 번에 면을 두개 먹은 적이 처음이네. 저분 왜 자꾸 중국어를 쓰지? 그럼 버터치 할까요? 여러분들이 너무 하얗다 그래가지고. 끝.